한 구절을 안 하고 끝냈네요, 각주.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받았으니, 이 페이지 각주 밑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성화 관련된 이야기예요. 육체와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애초에? 아니에요.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도. 영이 깃든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알고 모르건 성령이 임해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관리를 못해서 그렇죠, 내가. 잡상인 출입 막 허하고 했더니 개판이 된 거지. 육체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육체나 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더럽혀요? 혼이요. 이 혼이 육에 취해가지고, 육에 빠져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는 건 혼을 성화하자 이겁니다. 혼을 거룩하게 하자. 그러니까 제발 혼이 육체 따르느라고 성령을 거부하는 짓은 하지 말게 하자 이겁니다. 포인트는. 그냥 육체 자체가 성령과 반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말을 좀 과격하게 쓰셔서 그렇지, 핵심은 뭐겠어요? 성령에 반대되는 그런 육체적 쾌락에 빠져들지 말자 이거죠. 성령, 그러니까 양심에 반대되는 그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막자. 그러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육체도 원래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더럽힌 거 우리가 치워서 깨끗이 하자. 이게 성화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뭐겠어요? 성령의 각성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영의 각성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구절을 읽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런 거 백날 드리느니 딱 성령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여러분 에고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단한가요? 아니면 무릎 딱 꿇고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바로 만나는 사람이 더 대단한 경외감인가요?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뭐라고 기도해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니, 나는 막 무릎 꿇고 싶은데, 막다 던지겠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위치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한테 여러분, 순종하면 성령은 각성되게 돼 있습니다. 에고가 무릎 딱 꿇으면 성령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에고 무릎 꿇는 법이 뭐예요? 몰라요. 에고가 하자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몰라 해보는 거예요. 막그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몰라. 나는 지금 하나님 보느라 너를 못 봐. 미안해. 몰라. 이 소리예요. 몰라 하고 나의 존재감짜리만 들여다보시면 거기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진짜로 몰라 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 끊고 하나님한테 딱 다가가는 거, 그게 진짜 기도고, 그러면 바로 영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순복이에요. 에고가 무릎 안 꿇으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여러분, 망상 버리지 않으면 잠에 못 들어갑니다. 망상 끝까지 붙잡고 있어 보세요. 뭐 물론 붙잡고 있다가 잠들고 하겠죠. 아무튼 결국 잠들 때는 놓고 잠들지. 이해되시죠? 잠들려면 놔야 잠듭니다. 그러니까 잠들었다 그러면 그 무의식에 들어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의식에 들어갔다 그러면 들고 있던 거 놔야 들어가요. 쥐고는 못 들어가요. 놓고 들어가지. 그게 순복이에요. 내가 쥐고 있던 거다 놔야 들어가요. 하나님 자리에. 성전 중에 최고 깊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다 놔야 들어가지.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혼이 갖고 있는 욕심, 탐진치 다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 몰라, 몰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육체를 그러니까 봉쇄해 놓고 모든 욕망으로부터 몰라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서 일어나야 할 일을 왜 육체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에서 해보세요. 영혼에서. 문제는 육체만 끊고요. 산에서 봉쇄해 놓고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순봉 안 합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사회에 있을 때 말이야. 하면서. 나 산에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속세에 있고 지금 이 지친 삶 속에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을 거야. 아니요. 영혼이 들어가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안으로 순복하고 들어가면 최고의 봉쇄죠. 완전 봉쇄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 경외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돼야만 여러분이 성령 각성이 돼야 혼과 육이 거룩해지지, 절대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지 않고서는 절대로 답이 없다 이 소리고요. 자, 드디어 다음 페이지. 요 그림도 이미 그린 거죠? 영혼육이 영의 각성인 칭의, 혼의 성화인 성화, 육의 영생, 여긴 영생이라고 했네. 육의 부활, 육의 영생. 육의 영생인 영화. 이게 지금 한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본질의 천국과 현상의 천국이 다 갖춰진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천국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천국의 확장.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당부한 게 뭘까요? 그들의 혼을 거룩하게 해라, 육의 영생을 얻게 해라, 이런 거는 부차적 결과물이잖아요. 핵심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땅끝까지 가서 뭔 짓을 하라고 했냐면, 성령의 세례 주고 다니라고 했어요. 성령의 세례 주고 다녀라. 성령 각성시키고 다녀라. 성령 각성시켜주고 그대들이 본보기가 되라. 그대들이 혼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격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성령 각성시켜주고 인격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이 스스로 각성된 성령 속에서 그 사람을 스스로 본받겠죠. 이렇게 해서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의 핵심을 예수님이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다 함께 영생에 이르게 해라 이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뭔 짓을 하라고요? 성령 각성시켜주고 거룩한 혼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거룩한 인격을 보여주라. 본보기가 되라. 이게 랍비 전통입니다. 원래 랍비들 전통이 스승과 제자 간에 스승이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게 철칙입니다. 스승이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승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전통 속에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본보기가 돼준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확장하려면 그들의 성령 각성은 원죄를 사하게 하는 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네들이 가서 풀어주면 풀릴 것이다 하는 게 원죄 풀어주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범죄는 아닙니다. 자범죄까지 막 풀어주고 다닌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해준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 어떻게 못 했어요. 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닮게 하려면 성령 각성을 시켜주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본이 돼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게 전도의 핵심 요결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전도의 문제점은 뭐죠? 성령을 각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 당시 사도 바울만 해도 안수를 통해서 상대방이 성령을 각성하게 도와줬어요. 실질적으로 병 고치는 거는 다음 얘기고 성령이 임하게 도와줘야 돼요. 성령 각성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신비현상 체험이 아니고요. 그 성령이 인격의 거룩으로 이어지는 성령 체험이어야 돼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뭐 자비, 그런 좋은 덕목들이 터져나오는 성령 각성이어야 돼요. 이게 아니고 뭐 등줄기로 뭐가 지나갔어요. 뭐 이런 거는 아무 이걸 했다고 내가 거룩해질 근거가 없어요. 그럼 집에 와서도 뭐예요? 계속 등에 뭐 안 지나가나 그것만 보게 돼. 기도하다 이상한 외국말이 나왔어요. 나도 못 알아듣는. 빵상이든 뭐든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요거 안 나오나만 신경 씁니다. 아, 다음 주에 교회 갔을 때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거룩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오직 가면 사도 바울이 알아듣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 몇 마디 하는 게 훨씬 낫다. 그 말 듣고 누군가가 성령 찾으면 그게 더 장한 일이다.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문제냐?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만 풀어요.
경고치고 뭐하고 막 그 신비한 거. 영업에 도움되는 구절만 풀어요. 저는 영업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 영업에 관심이 없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영어까지 신경 써야 돼요. 그 말이 아무래도 꼬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저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이 뭘 알아? 그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니까 잘 알아, 이거예요. 가면 몰랐지, 내가. 안 가서 잘 알아. 아주 안 가면 모르지. 그러니까 몇 번 가봤지.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성화 영화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각주 보시죠. 이게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거죠. 영육상전. 원불교에서 영육상전하면 뭔지 아세요? 영, 영의 사막이 있고 육의 사막이 있습니다. 영의 사막은 뭐예요? 계정해. 육의 사막은요? 의식주. 의식주를 한마디로 하면 돈. 계정해를 한마디로 하면 도. 돈 벌면서 도 닦아라가 영육상전입니다. 돈 벌면서 도 닦아라. 스스로 돈 벌면서 도 닦아라.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지 아세요? 소승불교는 비구가 돈 만져도 안 돼요. 원래 그 파괴예요. 돈 만져도 안 돼요. 근데 스스로 돈을 벌면서 도를 닦아라? 이게 대승보살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영혼육이 온전해지는 이 영육상전을 말한 거예요. 그 용어를 가져다가 영육이 온전한 자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이게 또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기독교가요. 영혼만 천국 가자고 주장하면 일이 쉬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막 이상한 식인을 강요하고, 그렇죠? 너희들 내 피와 살 먹어야 돼. 자꾸 왜 몸을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몸에 집착하지?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 다른 파들하고 다른 입장이에요. 다른 파들은요, 그때 그 그노시스주의 같은 거는 육을 악마화합니다. 이 육을 악으로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이 육도 잘 살려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쓰다 버리는 거지 육을 악마화하지 않고, 그렇죠? 이 육까지도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육체를 얻더라도 육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육체는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낼 때 영혼 육으로 냈지 영혼만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의도가 뭐예요?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숨결, 영을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영혼육이 딱 줄여서 영육이 갖춰져야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온전해지자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육을 버리지 않습니다. 유대교부터 육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을 끌고 가자는 부활주의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대교부터 부활해야 된다. 육이 필요하다. 중세 수도사를 또 육을 다 천국에 가면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토마스 아퀴나스나 다 그 신학대전에 보면 한참 논증을 합니다. 육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맞는 육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 동양의 신선술 같죠. 통하는 게 있어요. 그 육에 대한 강조.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육상전, 영육이 온전해야 하나님 왕국 간다.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자, 첫 번째 영의 각성, 성령의 각성을 바탕으로, 두 번째 혼의 성화, 지혜, 선행, 사랑의 측면에서 혼의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육의 영생이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영적 부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육이 온전해진 걸 제가 영적 부활이라고 불러봤습니다. 완덕의 경지에 가는 거, 이것이 이루어진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최대한 닮은 모습이죠. 영적 부활. 영적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제가 의미하는 영적 부활은 이겁니다. 성령이 혼과 육으로 온전히 부활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부활이라고 영적으로만 부활하자는 게 아니고요. 육적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자는 얘기를 하니까 영적 부활은 영만 부활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영이 부활한다는 게 혼과 육으로 온전한 거룩한 모습을 갖추자.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나아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말하면, 요거 예전에도 한번 성령과 구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공부의 과정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런 식으로 칭의 성화 영화를 닦아갑니다. 3단계를 좀 더 제가 복잡하게가 아니라 좀 나눠서 해봤어요.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보세요.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처음에는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만 믿음으로만 계속 가고 계시면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자명한 확신, 지혜로 변해야 돼요. 믿음이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근데 작은 믿음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맹신, 미신으로 끝나요. 이 처음에는 믿음을 통해, 그런데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자, 성자가 뭔지는 알겠습니까? 성자가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인간 중에 하나님 같은 인간이 있어. 오, 믿고 싶은데? 어, 믿어. 여기에 어떤 지혜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지금 뭔 있어요? 저 내면에. 뭔가 그쪽이 자명한 것 같은데 하는 성령의 인도는 있어요. 근데 성령은 알고 인도하겠지만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한 상태의 믿음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성령이 인도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는 무지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은 알고 나를 인도했겠지만 우리는 무지하니까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하고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원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령 체험까지 인도해 줘야만 제 역할을 하는 거고, 성령을 체험한 뒤에 믿음은 이제 어떤 믿음이에요? 아는 믿음이에요. 성령을 체험해서 아니까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성령 체험, 칭의, 원죄에서 벗어남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성령 안에 거주하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어 아주 성령과 이제 하나 된 삶이 펼쳐져요. 아버지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는 경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예수님 같진 않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돼요. 아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아가지고 24시간 성령의 불이 안 꺼져요. 그러면 이분은 영생을 한 거죠. 사실은 성령이 영원히 사니까 영생을 얻은 거지만 육체의 부활까지 생각한다면 영생의 보증을 얻은 거고 그 자체로도 이미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세요. 성령 안에 거주하여 성령의 불이 안 꺼지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그래서 칭의입니다. 의로운 자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칭의고요. 성령 안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처음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여기 지금 칭의 단계는요. 성령 안주입니다. 성령에 안주해요. 근데 두 번째 성화의 단계는 이제 뭐에 안주하겠어요? 진리에 안주합니다. 다 같은 말 같지만 조금씩 구분해 놓은 게요. 성령 자체는 안주하지만 성령의 진리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선악을 자꾸 성령 안에서 선악을 따져봐야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또렷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다. 뭘 원해요? 구약 때부터 강조된 거예요.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혜로우라, 겸손하라입니다.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화로 갈게요.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 즉 선악을 따져보는 분별력으로 성령의 법,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고자 소망하고 노력하며 노력을 해야죠. 성화, 죄의 종이 되지 않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좀 단계를 제가 더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런 노력을 통해 성령의 법에 안주했다. 하나님의 형상에 안주했다는 뜻이에요. 진리에 안주는. 법의 안주, 진리의 안주, 형상의 안주가 이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혼, 거룩한 열매가 됩니다. 어디였죠? 새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됩니다. 왜 새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옛 사람은 그 이 탐진치를 기본값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혈육의 자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기본값으로 하는 자녀예요. 기본값은 노력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기본 상태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별 노력을 안 해도 어때요? 별 노력을 안 해도 탐진치는 늘 솟구치죠. 기본값이 탐진치라 그래요. 혈육의 자녀 맞으세요. 난 노력 안 하면 막 사랑이 솟구쳐 이러면 여러분 아마 하나님 자녀예요. 노력 안 했는데 막 이웃사랑, 막 공정, 자비, 환희 이런 게 솟구치면 여러분은 기본값이 바뀐 거죠.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혈육의 자녀의 기본값도 여전히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거예요. 이쪽도 노력 안 했을 때 이쪽과 이쪽이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요. 누가 이때는 뭐가 중요해요? 누가 더 헤게모니를 잡느냐예요. 그래서 이쪽이 51% 이상 확실한 헤게모니를 잡아버리면 정복한 거고 끌려갔다가 바로 돌아올 수 있으면 이긴 자고 아시겠죠?
아, 기독교에 대해 지금 설명 다 한 것 같은데요. 오늘 기분 난 김에 새해 첫 강이라고 나름 신촌에선 첫 강이죠. 제가 지금 기독교의 지금 모든 걸 작년 한 몇 년간 했던 기독교 강의 핵심을 한번 또 재정리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들으시면 돼요. 한 몇 년 동안 못 알아들으셔서 괜찮아요. 오늘 알아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 얘기였구나 이러시면. 이게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막 노래 실력이 좋아지고 다른 여러 능력들이 좋아져요. 사교 능력이 좋아지고 인내력이 좋아지고 하면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꼭 있으니까 인내력이 좋아지고 막 이러지만 성령의 이 힘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누려야 그게 기본값이 돼야 하나님 자녀예요. 즉 내가 어떤 노력 안 했을 때 사랑, 정의, 인내, 온유 막 이런 게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보통 안 그래요. 혈육의 자녀가 노력을 해야 인내, 사랑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혈육의 자녀란 거예요. 노력을 해야만 겨우 그런 모습에 유사해져요. 이게 바리새파예요. 용 겁나 써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야, 기본값이 탐진치구만. 니네 고등 침팬치야, 그냥 용 쓰고 있는 고등 침팬치야. 그렇게 천국 못 가 하고 딱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 받아가지고 내 기본값이 그냥 사랑이야. 내 제자들도 기본값이 사랑이야. 일시적으로는 흔들리지만 놔두면 사랑으로 돌아가. 니네는 용 쓰고 있을 때는 그럴싸하지만 놔두면 다 탐진치로 돌아가. 이해되시죠? 기본값이 달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기본값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냐? 기본값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의롭다고 하느냐? 아, 이 사람 이제 돌아가도 놀아도 성령으로 돌아가요. 최소 수준이 이제 성령은 깔렸단 말이에요. 성령이란 프로그램이 깔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자동으로 성령에서 이제 팝업창이 자꾸 뜬단 말이에요. 이게 깔렸으니까. 이해되시죠? 자꾸 떠요, 이게. 깨어나실래요? 하고 막 자꾸 팝업창 뜨면 신경 쓰이잖아요. 기본값이 성령. 어, 사랑에 입에 대지 않나요? 뭐 이런 거 자꾸 뜨면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만 떴어요? 뭐 새끈한 뭘 찾으신 뭐 이런 것만 떴어요. 탐진치가 기본값이라 계속 그런 것만 떴는데 어느 날부터 다른 게 뜨기 시작한 거예요. 왜? 깔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잘하지는 못해도 기본값이 바뀌었다. 칭의. 섬세한 느낌까지 전달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쓰신 거 하나하나에 그 영혼의 아주 결정체들이 저 말씀 하나에 많은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 제대로 받아 먹으면 내 성령이 각성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믿어 버리면 내 성령이 각성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화까지 왔죠. 자, 천국의 몸인 영적인 몸, 영원한 생명을 얻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며 이제 나아가 되며 천국 안주죠. 이건 천국에 안주해 버립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건요, 천국에 안주한 거예요. 이제 천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여기는 통치권자 그랬죠. 제대로 통치권까지 얻어서 안주한다. 자, 영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는 뜻이죠. 영화를 얻었다. 마지막 6단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밖으로 구현하는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이게 칭의, 성화, 영화의 극치인 완덕이다. 자, 기독교의 공부 단계론 다 설명드렸어요. 이런 것도 얘기 안 해주고 막 천국 간다고 막 밀어붙이는 분들은 좀 뭐죠? 자신의 이익만 탐하는 브로커들입니다. 그 따라가시면 반드시 피봅니다. 천국 뭔가 밀항시켜주겠다는 분들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내가 뒤로 어떻게 알아봐 줄게. 솔직히 우리 식으로 하면 천국 못 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알선해 볼게. 천국에 내가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 뭐가 있겠어요, 있기는. 왜 이거를 속일 수가 없는 게요.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를 초월한 우리 영혼육에 박힌 그 본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도 설명이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해부하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이니에지, 육바라밀, 성령의 열매, 이거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육, 이거밖에 없어요. 영혼육,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 해부해보면.
핵심이.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영이 각성이 안 됐는데 천국에 간다는 건 무조건 사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믿고 싶단 말이에요. 솔직히 나 영혼, 영이 뭔지도 모르고 견성도 못했어. 정토는 가고 싶어. 그럼 염불이면 됩니다 하는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딱 맞는 상품이 있어요. 죄도 많이 지으셨고 혼도 타락했는데 정토는 가고 싶으시죠. 그거 딱 맞춤형 상품이 있습니다. 아미타 염불을 내면 아미타불이 와서 잡아가요. 천국으로, 정토로. 오, 요거 괜찮네요. 근데 그것도 미끼예요. 들어가 보면요. 염불을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졸라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어느 정도요? 부처님이 보일 정도로요. 그럼 견성을 하고 말지 똑같죠. 그럼 결국 견성해야 돼요. 결국은 견성합니다. 견성해서 가요. 왜냐? 자나깨나 아미타불이 보일 정도려면 여러분 이미 일주보살입니다. 아니 간단해요. 그냥 이거는 참선 공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 몰입해서 항상 그 대상을 선명하게 그려볼 정도로 몰입할 수 있으면 일주보살이에요. 불교에서.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화두가 터지면 일주보살이에요. 말만 바꾸는 거예요. 화두 잘 안 되시죠? 염불로 쉽게 갑시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셔서. 그런데 염불은 하기만 하면 데려간다며요. 그러니까 또 상품이 달라요. 약간 설명이. 아, 그냥 죽기 전에 한 번만 해도 데려갑니다. 대신에 그렇게 가면요. 저기 가서 연꽃에서 한 몇백 급 대기 타야 돼요. 엄청 고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려면 상급으로 1등석 타야죠. 1등석은요. 견성해야 돼요. 결국 일주보살은 1등석은 일주보살은 죽는 순간 거기서 아미타불이 바로 일주보살로 견성시켜주고 거기서부터 같이 보살도 수업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래 그 9등급이 있거든요. 아래 등급들은요. 가서 대기를 한참씩 타요. 자 마지막은 몇백겁을 대기 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 이렇게 할 거면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미타불이 이 견불할 때까지, 부처 볼 때까지. 그 정도 하면 견성하십니다, 사실. 그러니까 방법만 다르다. 그럼 기독교는 또, 아, 그거 안 되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좀, 아, 여기 성령 세례 해주나요? 예. 그러면 가면 뭐 세례 준다고 내가 성령을 안아요.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결국 견성해야 돼요. 뭘로 가든지 자기 영혼 안에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럼 다 가짜예요. 그런데 된다 가짜예요. 자, 딱 그 사이비 교회 안 당하는 공식입니다. 요거 다 갖춰져 있다. 그러면 사이비일 리가 없고 사이비는 이런 설명을 해줄 리가 없죠. 사이비는 조금만 그럴싸한 얘기하다 그다음 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교주를 믿으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주한테 잘해야 천국 간다로 이 논리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사이비교회 열려고 했다가 보살학교 돼버리면 원하던 게 아니잖아요. 다 견성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나를 믿게 해야지. 그래서 뭐든지 내놓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딱 이런 영적 식별 능력으로 보시면 다 보입니다. 공식만 알고 가서 보면. 제가 사이비 감별법도 항상 강조해온 거고 제가 홍익학당을 한 15년 전에 열었을 때 저희 학당에 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공부를 하시면 사이비한테는 안 당할 겁니다. 다른 거 몰라도. 왜냐, 사기치는 거 다 알아볼 정도의 기본 소양은 될 겁니다. 하는 그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삼일신고란 경전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자신의 불변의 본성을 각성하고 성령을 각성하고 불변의 본성에 각성해가지고 닦아야 할 공덕을 다 완수한 혼과 육의 공부를 다 한 사람은 많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이게 삼일신고라고 하는 환웅 때부터 내려왔다고 전하지만 실제로 이 문헌화된 거는 뭐 언제 됐는지 알 수 없는 발견은 저 일제강점기 때 발견된 문헌이니까 그때 쓰여진 거 아니냐 하더라도 이런 가르침은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 가르침 핵심이 정확해요. 이것도 이해하면 재밌잖아요. 우리 민족식 표현입니다. 한자로 표현돼 있지만 원래 가르침 말씀이 있을 텐데 한자로 표현된 말씀은 딱 이렇게 네 글자예요. 성통공안. 자기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통하고 이루어야 할 공덕을 다 완수한 자는 천국에 가서 영득해라 가리라. 그러니까 성령 각성하고 혼과 육의 공부
코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한 홍익인간 실천해야 돼요. 육을 가지고. 육은요. 우리 신선사상이 우리 민족에서 나간 거잖아요. 호흡수련 해가지고 에너지 개발하고 홍익인간 실천해야 우리 하느님이 준 바르게 살으라고 널리 인간 사랑하라는 본성 다 완수하고 하늘나라 가서 거기 신선돼가지고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민족 고유 철학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벽옥음악도에 이예수 씨 소설 벽옥음악도에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시골에 계시는 우리나라 할머니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하니까 이제 그 작가의 상상력이지만 아 그 하나님이 허허공공한데 우주를 낳고 기르고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인가 이게 삼일신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교사가 맞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렇게 믿고 하면 우리가 닦아서 천국 가는 그건가 예 맞는데요. 그래서 거기 삼일신고 거기 나와요. 시골 하나님이 아니, 시골 할머니가 삼일신고를 다 깨고 있다가 쭉 얘기하니까 선교사가 당황하는 그러니까 뭐 재미나게 그냥 소설에 넣으셨더라고요. 저도 대학 때 본 거라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때 읽었던 벽옥음악도라는 소설에 삼일신고가 나와서 반가웠던 기억이 나요.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죠. 자 점 하나 찍으면 성령입니다. 그럼 이게 영의 각성이죠. 여러분 점을 하나 못 찍어가지고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 점 하나가 하나님 자리에 우리 영혼에 우리 혼에 점 하나 딱 찍어야 하나님 자리입니다. 활용점정 하나님 자리가 영적 부활이 뭐냐 이 영이 부활한다는 게 뭐냐 시공을 초월한 이 영자리 시공 초월한 자리가 시공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시공 안에서도 그 성령의 거룩함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영혼, 그러니까 영이 혼과 육으로까지 온전하게 표현됐을 때 우리가 입체물로 드러날 때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 느낌 가지시라고요. 영은 시공을 초월하니까 현상계에 말로, 생각으로, 뭐로도, 오감으로도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이미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몸으로. 그렇죠? 지금 이게 정육면체 아닙니까? 이렇게 육면을 가진 모습. 그래서 모든 만물은 지금 덩어리 있는 건 다 정육면체죠. 여섯 전후 좌우 상하를 갖고 있어요. 중심. 그 중심 자리에서 성령이 기능해가지고 혼으로 기능해가지고 영이 시공 안에서 혼으로 기능해서 그 나머지 이 여섯 방향으로 잘 원만하게 굴러가게 운전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영이 혼을 통해서 육을 온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느냐. 이랬을 때 천국이 개척된 거고 천국이 표현된 거죠. 시공 안에. 본질의 천국이 현상의 천국으로 드러난 거죠. 그럼 나만 이럴 거냐. 남들도. 제가 이걸 이 마음을 담아본 게 이 점을 갖고 있는 이걸 우리 학당의 로고잖아요. 이게 R이에요. R. 영이 시공 안에 원만하게 표현된 모습이 R이에요. 나도 R이고 여러분도 R이고 그래서 제가 R이랑을 그렇게 풀어드린 적 있잖아요. 제 마음대로 푼 거지만 이 공부하다가 떠오른 영감으로 푼 거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R이랑 우리는 R. 하나님의 R. 무국이랑 태극이랑 R이랑 함께하는 나도 R 하리오 무국이랑 태극이랑 함께해서 나도 R이 돼서 이 우주에서 그래서 살아가자 이렇게도 재밌고 R이랑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L이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L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R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R이랑이 이스라엘이나 다 비슷한 거예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도 우리 곁에 있는 L 하나님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R이랑 민족이죠. 그냥 R이랑 하면 속이 R이다 이런 뜻도 가능하니까 R이랑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다. 내 영혼의 중심이랑 함께한다. R이랑 하나님이랑 우리 함께한다. 아까 무국 태극 나눠본 건 이제 두 R을 한번 해본 건데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돼요. R이랑 함께한다. 나도 하나님 하리요 이거죠. 나도 R이다.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되고 싶다. R이랑
그렇게 풀어도 재밌어요. 제 마음대로 푼 겁니다. 아리랑 아리랑 알하리요. 아리랑 고개를 힘든 역경을 아리랑 넘어간다. 근데 아리 누구라고요? 아래 핵심이 나요. 참나가 아리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힘이 더 못 가서 자빠질 것이다. 아리 뭐다? 나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아리다. 마음대로 풀었는데 재밌죠? 예, 이 풀이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힘들 때. 그래서 너 네 그게 역사적으로 맞냐? 내가 언제 맞다고 했냐? 이거죠. 뇌피셜인데 재밌으면 쓰는 거지. 그쵸? 해석, 뭐 창조적 해석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아리랑을 많이 이해합니다. 아리랑. 우리 민족은 아리라, 하나님을 아리라고 본 거예요. 우주의 중심점이니까. 왜 제가 아까 무극 태극한지 아세요? 이 극이 꼭대기 극자거든요. 그러니까 무극은 꼭대기 없는 꼭대기예요. 텅 빈 꼭대기. 그럼 태극은요? 우주가 나온 이 씨알인 꼭대기. 무극이 사실 하나인데 동전의 앞뒤죠. 텅 비어 있으면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을 땐 무극, 꽉 차 있을 때는 태극. 그 알에서 우주가 다 나왔다. 그래서 나도 알 무극 태극을 품고 있으니까 밖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전후 좌우 균형까지 잘 잡는 알이 되겠다. 이거를 동양에서 황극이라고 합니다. 임금으로서의 알. 그러니까 텅 빈 알이랑 꽉 찬 알이랑 어차피 내 안에 다 알로 품어져 있으니까 나도 하나의 또 알이 되겠다. 경영 잘하는 알은 내가.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무국태극은 원래 주어진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경영. 혼육을 잘 경영하는 거. 이거는 이걸 함으로써 나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는 게 뭐냐? 완덕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성자라고 하고 완덕을 이루었다 합니다. 예수님을 성자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뭐예요? 성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다바리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형제고 쌍둥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도마복음이죠. 되라 이거고 예수님도. 다 빛의 자녀가 돼서 온전한 자녀가 되라고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나보다는 조금 덜 온전한 자녀가 되라 이런 적이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3절을 시간이 애매한데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진도 나가면 되게 뿌듯할 것 같긴 한데 10분 남았거든요. 해볼게요. 3절. 그대 자신을 알라. 저기 이 제목 옆에 5번 이렇게 있는 경우는요. 그 관련 유사 사대복음 중에 유사 구절을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제목 옆에 각주가 있으면 아 요거 사대복음의 유사 구절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사 구절 먼저 한번 볼까요? 한 번은 이게 익숙하실 테니까 한 번은 아까 한 얘기네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언제 와요? 그러니까 대답하시길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사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대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라 예수님 말 듣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와서 이제 뭐 시비 건 것일 수도 있어요. 시비 걸었을 확률이 커요. 하나님 왕국 언제 와요? 니네 가운데 있다. 성령을 말하는 성령. 성령은 모두에게 이미 있다. 그걸 못 찾아서 문제지. 자, 성령이 천국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상으로서 천국을 말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한테도 있는 그 천국.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상으로서 본질로서의 천국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왜? 자기는 이미 영혼육이 거룩해졌고 부활까지 했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셨죠.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 이미 부활체까지 다 만드셨어요. 살아서 영생 다 얻은 분이에요. 죽은 뒤에 살아나는 건 그건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역사죠. 그런 그 뭐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인 거고 그거는 보여주기식. 실제 예수님은 이미 영혼육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포한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다. 왜? 자기한테 왔으니까. 이제 봄은 왔다. 개나리 하나 폈다. 내가 그 개나리다. 폈다. 이제 온 천지가 다 꽃으로 만발할 거다 그랬는데 2000년 지났는데도 개나리 몇 개 안 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왜? 특히 우리 한민족은 강합니다. 벼락치기에. 갑자기 개나리 밭을 만들 수도 있는 소질이 한국인한테는 있다고 봐요. 쫙 한번
그 벼락치기 하라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한국인들한테 자극하는 거죠. 벼락치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천지개벽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이제라도 개나리 피면 피는 거지. 천지를 꽃으로 한번 뒤덮어 봅시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작은 했는데 아직 하드웨어는요. 교회는 전 세계에 나갔어요. 이미 땅끝까지 갔어요. 문제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없다는 거죠. 성령 받은 성령을 깨친 성도들이 진짜 백이 교회인데 지금 집만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 뭘로 채워야 되냐? 성령으로 채워야죠. 그 짓을 우리 한국인이 주도해서 전 세계에서 이 짓을 해버리면 천국을 이 땅에 퍼뜨린 건 한국인이 되죠. 뭐 이런 거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이거 분명 욕심이에요. 왜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데 한국인이 먼저 하겠다는 거냐? 욕심이지만 양심에 안 걸리는 욕심 아닌가요? 좋은 일 먼저 하겠다는데 그럼 니네도 하든지 그런 거죠. 우리도 안 말릴 테니까 니네가 먼저 하든지 안 하면 우리가 한다. 뭐 이런 각오로 한번 덤벼보자 이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만약 그대들의 지도자들이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 왕국이 자 다시요. 보라 아버지 왕국 성령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대들보다 앞설 것이다. 성령이 하늘에 있으면 이 얘기는 벌써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 있다는 겁니다. 시공 안에서 하늘에 있다면 공간 중에 하늘에 있다면 새들이 니네보다 더 먼저 갈 거다 천국에. 만약에 바다에 있다라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그대들보다 더 천국에 앞설 것이다. 차라리 그 왕국은 그대들 안에 있으며 동시에 밖에 있다. 안팎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니고 바뀌고 따지지 않으면 이미 천국이다. 안팎을 몰라 하면 이미 천국이다 이 소리예요. 이 얘기 듣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몰라예요. 이 자리에서 그냥 몰라 해버리면 이미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냐 바뀌냐 하늘이냐 바다냐 따지고 계시면 까마득하게 시공 안에서 헤매고 계시는 거고 이게 불교 선문답이랑 똑같죠 사실은. 안에 있다고 해도 삼십방이요. 밖에 있다고 해도 삼십방이니 성령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냥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 소리예요. 시공도 없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I am 영원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드러내는 게 선문답.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죽이죠. 자, 이거 6번도요 보시면 제가 그래서 불교 선문답에 많이 거론되는 그런 구절들 뽑아봤어요. 밖에서 천국 찾아 헤매지 마라. 안팎을 모두 잊어버려라. 이게 장자에 나온 내외 양망입니다. 안팎을 그냥 다 잊어버리면 된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 하지 마라. 둘 다 잊어버려라. 그 자리가 그대로 도다. 자, 대도 무문이니 유명한 구절이죠. 한 정치인이 늘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 되겠다고 쓰신 대도 무문. 아예 대통령 되면 되지 뭐 문이 따로 있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성불이에요. 성불 목표가. 성불에 문이 따로 없다. 견성에 문이 따로 없다. 왜 없냐. 지금 어디 있건 내가 안팎만 잊어버리면 견성이니까 문이 따로 없는 거죠. 동시에 뭐예요? 큰 길은 문이 없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곳이 길이다. 이해되시죠? 천차유로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천지를 홀로 걸을 것이다. 시공을 초월해서 천지를 초월하다는 게 시공을 초월해서 홀로 걸을 수 있다. 시공을 초월한 자리랑 개합할 거다. 하나로 딱 합해버린다. 성령과 하나 돼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성경 읽다가 선문답 같이 보니까 더 재밌으시죠? 이상한 일이죠. 증도가 볼까요? 영가 형각 스님의 빽빽이 펼쳐진 온갖 형상의 그림자가 나타난 가운데 천지만물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한 알의 둥글고 밝은 그 자리는 안팎이 없도다. 일원상 자리죠. 하나의 둥근 일원상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안팎이 없도다. 둥근 그 자리가 통으로 알아차리는데 공적 영지죠. 둥글고 텅 빈 자리가 통으로 알아차리는데 안팎이 없다. 여기는 시공에 잡히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자리는, 부처님 자리는 이 소리고요. 본성에는 본래 안팎이 없다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안팎을 두 가지 근본으로 산다면 어떻게 궁색하게 안정되었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유학자인 정명도 선생님의 말씀인데 정성서에 누가 정명도 선생한테 질문했어요. 나는 안으로는 되게 마음이 고요한데 밖으로 외물을 만나면 흔들린다. 그럼 또 봉쇄해야죠. 사실
근데 밖으로 이런 거예요. 안으로는 성령 안에 혼이 안주했을 때는 되게 좋은데 육의 유혹을 만나면 흔들린다. 그러니까 정명도 선생이 도가도 높아요. 장행거 선생이 질문한 건데 연배도 많은 젊은 정명도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양반이 도가도 높거든요. 정명도가 안팎을 따지지를 마시라. 아니 겨우 육체의 유혹을 겨우 극복하고 영에 안주한 정도, 본성에 안주한 정도로 안정이라는 말을 못 쓴다. 안팎을 나누지 말고 육체 또한 참나의 자격인 줄 알고 그냥 둘을 가르지 말고 살아가시라. 이런 답을 줍니다. 그거 어떻게 안정이라고 합니까? 겨우 유혹 막고 방어하고 있는 그 경지가 어떻게 안정입니까? 차라리 둘 다 잊어버리세요. 안팎을 둘 다 잊어버리면 마음이 맑아져서 아무 일도 없게 됩니다. 외부의 유혹을 견디기 힘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외부도 참나 작용입니다. 외부도 다 하나님의 신비요 성령 작용이니 안팎을 나누지 마세요. 그럼 그 자리가 이미 천국이고 불성이고 견성 자리죠. 이 소리예요. 마음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마음이 안정되며 마음이 안정되면 광명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광명한데 어찌 사물에 대응함에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성령 충만해가지고 진리가 터져 나오는데 무슨 육체가 그 무슨 방해가 되겠어요? 유학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다시 우리 직지심체요절 최초의 금속할 자. 그렇죠? 그 직지심체요절을 쓰신 백운 스님 고려 말의 백운 스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본성은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본래 원만한데 영원히 영원 불멸하게 천지보다 먼저 존재하며 그 뒤로 곧장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루고 있다. 창조, 천지 창조도 다 이 자리에서 됐는데 이 자리는 여전히 시공 밖에 있으니까 또렷하게 있다. 이 자리는 본래 어떤 흠결도 없이 둥글고 광명하여 이 일원상 자리예요. 시방세계에 투철이 사무쳐 있으니 그러니까 시공 밖에 있으면서 시공 안에 모든 조젠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서 가능합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자, 현상계 안에 물건은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시공을 초월한 참나자리는 시공 밖에 있으면서도 시공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를 단순한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라고 하죠. 감쌀 포자 써서. 네. 포함하면서 초월하고 있다. 포함하면서 초월한다. 포함하면서 초월해버린다. 이거 무소부지하시다 이거예요. 시공을 낳고 시공 안에 무소부지하게 임해 계신 그 자리가 우리 참나자리다 이 소리입니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맑고 항상 고요한지라 그 묘한 작용이 진공묘유하여 한없이 펼쳐진 모래알같이 많은 것을 다 일으킨다. 거기서 천지만물이 무한한 천지만물이 무량세계가 펼쳐진다. 헤아릴 수가 없다. 어떠세요? 이 도인들이 깨달은 게 성령이 아닐까요? 이 스님들이 마구니를 지금 마구니를 깨닫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천국은 안팎을 초월해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그 다음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대들이 자신을 알게 되면 그대들이 알려질 것이다. 자, 뭔 소릴까요? 그대들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참나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대들의 본래 모습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대들이 알려진다. 그리고 그대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의 영을 찾으면 성령을 찾은 거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면 그때 알아요. 뭘 알아요? 자, 보세요. 성령을 만나면 여러분의 자신을 안다는 게 여러분의 영을 알면 영이 아버지 자리고 우리 혼이 자식 자리란 걸 알아요. 부자 관계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아빠 소리가 나옵니다. 영을 향해. 영이 성령이. 내 자신을 알았는데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빠 소리가 바로 나오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울고 떠들고 했던 내 혼이 아버지의 기대에서 울고 떠들었구나. 내가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고 계셨구나. 빛을 대주고 지혜를 대주고 사랑을 대주고 능력을 대주고 계셨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압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 각성했을 때 성령을 통해 성부,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성령을 찾았는데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성부를 알게 되고 그 다음 성자를 알게 돼요. 이런 소식을 전해준 그 마지, 우리 형제 중에 마지인 예수님이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은 이 아버지 뜻 그대로 사신 분이구나. 그전에는 예수님 정체를 모릅니다. 자기 안에서 성령을 못 찾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면 엉망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딱 만나고 나면 성부를 알게 되고 성자를 알게 돼요. 깨끗하게 알게 돼요. 아, 어떤 분이구나. 성부, 성자는 나랑 늘 함께 하시구나. 왜? 한 성령이라. 한 성령이라 아버지랑 그 우리 형제 중에 마지의 예수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구나. 내가 성령 각성에 있는 동안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분들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한테 은총이 내리고 성자로부터 또 은총이 내린다는 걸 알게 돼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현상계에서 천국의 사역을 하는구나. 천국을 개척하고 확장하는 사역을 하는구나. 여기 안 한다, 그럼 안 온다, 가짜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를 써놓으신 게 도마복음에. 그대들이 자신을 알게 되면 그대들이 알려질 거다. 누구한테? 그대들한테. 스스로 자신을 알 거다. 그리고 그대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자녀임을 뭐 어머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복음에는 하나님을 어머니로도 표현하는 게 나와요. 나중에 구절이. 살아계신 어머니 자녀임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의 각성을 못 이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대들은 빈곤 속에 살게 될 것이니 그대들이 바로 빈곤이다. 빈곤이 셀프. 빈곤의 화신. 어떠세요? 거의 저주죠. 그냥 니네가 빈곤이라는 게 빈곤의 로고스야 너가. 빈곤의 로고스를 구현하고 있어. 맞는 말이에요. 빈곤의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죠. 그게 빈곤의 로고스. 자기 자신과의 단절, 뿌리와의 단절. 이게 빈곤이다. 세죠? 각주까지 빨리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혼의 본체가 바로 영, 참나이다. 영을 제가 참나라고 부를게요. 성령과 하나로도 또 따로 구분도 하겠습니다. 참나, 즉 I am을 각성하라. 나의 현존입니다. 영원한 나의 현존. 참나는 사실 내 안에 자리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분신인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즉 육체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 지금 영입니다. 성령이라는 게 숨결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 혼이 되었다. 영혼육 3분설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 성령과 영을 구분할 땐 이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이 소리예요. 내가 영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나는 영을 깨달아요. 나의 영, I am짜리. 나의 존재감의 뿌리를 찾았더니 알고 보니 이 자리가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성령, 내 혼의 뿌리라는 측면에서는 영. 이해되시죠? 내 혼의 뿌리는 뭐예요? 영. 하나님 성부의 영의 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성령. 성부의 영의 작용으로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성령, 나의 영. 성령과 나의 영이 다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아버지 자녀다 라고 한다. 이런 체험들이 갖춰져야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살아나겠죠. 영적 체험과 지혜로 살아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사랑, 정의, 겸손, 지혜가 펼쳐지기를. 그러면 칭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영화까지 갖춰져서 천국의 온전한 주인, 예수님의 형제, 자매, 형제, 남매라고 해야 맞죠? 예수님의 형제, 남매, 네. 남매가 되시길. 예수님의 남매가 되시기를. 형제가 되고 남매가 되고. 그런 이 거룩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안 됐지만 이번에 천국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래야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들겠는데요. 이 사역에.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 지금 이 명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내려오니까 시공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명령의 지배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천국을 건설하라. 천국을 확장하라. 어차피 여러분도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그 성령과 가까이 갈수록 이 명령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냥 빨리 자수하고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